안녕하세요, 까칭까칭입니다. 오늘은 만점수 퀴즈를 읽어줄게요. 어디까지 갔죠? 여기 있고, 저 이거 여기 갔죠? 여기 갔고 여기에요? 설마 만세의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인 다윗 왕의 교훈을 잘 지켰어요. 솔로몬은 깊은 옥이라는 곳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라. 내가 들어주겠다. 백성들은 잘 다닐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기뻐하셨어요. 부자가 되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하, 지혜뿐만 아니라 부자도 되게 해주고 하나님을 따르고 살면 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루는 두 엄마가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이건 내 아기예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내 아기예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둘다 아기를 있어요. 저희 여자. 그런데 밤새 저 여자의 아기가 죽게 되자 내 아기랑 자꾸 놓았어요. 두 엄마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웠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여러분, 아카지 가도 오라. 신하들은 어리둥절하지만 왕은 명령대로 칼을 가져왔어요. 살아있는 저 아기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신하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안 돼요. 살아있는 아기는 진짜 엄마는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안 울면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엄마는 말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하루만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되었어요. 누가 진짜 아기 엄마일까요?
읽어줄게요. 아기를 죽이지 마라. 그 엄마에게 아기를 줘라.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왕은 진짜 지혜로우시네.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왕. 이 이야기를 듣고 배정된 성모 왕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 배정된 이후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수 있었어요. 더 읽어줄게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집. 솔로몬 왕이 하는 거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거라네?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두로의 왕, 히라는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가장 좋은 나무를 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히라 왕에게 나무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히라 왕에게 성전에 주일 좋은 나무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3만 명의 사람들을 히라 왕에게 보내셔서 나무를 잘라 오도록 하도록 하였어요. 솔로몬 왕의 산에도 돌을 깎는 사람 8만 명을 두었어요. 깎는 돌을 옮겨 오는 사람들도 7만 명이나 되었어요. 성전 짓는 기술자들을 돕는 사람도 3천 명이 넘었어요. 솔로몬 왕은 그들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은 데 크고 고운 돌을 깎도록 했어요. 집에 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데 쓸 돌도 앞두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돔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성전 안쪽을 금으로 입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을 가지고 일했어요. 솔로몬 왕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크게 아름다웠어요. 그동안 사용했던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을 올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마치자 하나님은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끼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제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원더풀 서토리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